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오늘은 평소 양념에만 쓰이는 새우젓을 조금 색다르게 무침으로 해볼 거예요. 먼저 새우젓은 육젓으로 준비해 주세요. 보면 알다시피 그냥 새우젓보다는 더 실하고 이렇게 눈도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답니다. 그래서인지 시원한 맛도 더 강하고 살짝 씹히는 식감이 있어 더 맛있더라고요. 물론 이게 그만큼 좀 가격대가 있거든요. 그러니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냥 요리할 때 쓰는 새우젓 있죠. 그것도 괜찮아요. 단 식감은 좀 떨어져요. 일단 한 150g 정도 덜어주세요. 이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양념장처럼 밥 위에 올려 먹는 거거든요. 이 정도만 무쳐도 한 보름은 너끈하더라고요. 그러니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세요. 또 새우젓은 짜서 이대로는 당연히 먹기 힘드니 찬물에 가볍게 한 30분 정도 담가 짝기를 빼주세요. 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오래 담그면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간간할 정도 딱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만 빼주시면 돼요. 30분이 지났으면 이제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. 요 걸러낸 물은 당연히 버리지 마세요. 지금 여기에 새우젓의 맛이 다 녹아들었잖아요. 애호박이나 두부 넣어 찌개를 끓여 먹어도 맛있으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하루 이틀 내에 빨리 사용해서 맛있게 드세요. 또 새우젓만 먹으면 살짝 심심하니 곁들이로 들어갈 야채들도 손질해 볼게요. 여기저기 감초처럼 다 들어가는 양파는 35g 준비하고 같이 먹기 좋도록 잘게 썰어주세요. 또 파의 향긋함이 돌아야 먹을 맛이 나니 실파 15g도 잘게 썰어 줄게요. 또 입맛을 돋궈줄 칼칼한 청양고추 1개 넣어줄 건데 매운 거 못 드시면 양을 줄여도 괜찮고 홍고추는 꾸미기 고명용이니까 없으면 생략해 주세요. 이제 다 끝났어요. 물기 뺀 새우젓에 썰어 놓은 야채들 다 넣고 다진 마늘 1/2티, 고춧가루 1/2티 넣고 섞어주세요. 이게 세게 섞으면 부서질 수 있으니 살랑살랑 해주고 고춧가루 양은 취향껏 해주세요. 이 정도면 적당히 매콤하던데 좀 더 새우젓의 시원한 맛을 즐기고 싶다 하면 더 양을 줄여도 괜찮고 좀 더 덜 짰으면 싶겠다 하면 올리고당을 아주 살짝 추가해도 되겠죠. 이제 마무리로 고소한 부승깨 1티와 참기름 아주 살짝 넣고 가볍게 뒤적이며 새우젓 무침 만들기도 다 끝났답니다. 어때요? 정말 쉽죠? 이거 시원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맛이 더해져 옛날 어르신들은 천연 소화제로 더워지기 시작할 때 살짝 드시더라고요. 김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그냥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수육이나 삼겹살과 함께 먹어도 좋고 또 이거 먹다가 남으면 찌개에 넣어도 괜찮으니 여러분도 편한 방법대로 즐겨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